군대를 가야 할 때는 부동시였다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는 정상으로, 다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는 부동시로 바뀌는 이유를 국민께 밝혀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 스스로 국민 앞에서 능력과 도덕성을 무제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물며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후보의 병역 문제는 한치의 의심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검증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최소한의 검증에도 떳떳하게 응하지 못한다면 윤석열 후보는 병역 기피 대통령 후보자라는 오명을 절대 벗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의 자격이 없음은 물론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병역 기피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 앞에서 떳떳하게 공개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대선 후보로서 국민의 요구에 확실하게 답하기 바랍니다.